방금 저 자고 일어났는데 붓기랑 머리 무슨 일이죠? 머리 스타일링을 하고 잠깐 잤는데 머리가 난리가 나버렸네? 자, 어쨌든 오늘은 오랜만에 데이트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제 곧 있으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 커플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쨌든 예뻐 보이기 위해서 발렌타인데이 기념? 러블리한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최근에 화보 촬영을 하느라고 다이어트를 정말 며칠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빼느라 탄산음료랑 좀 야식 이런 거를 며칠 동안 계속 안 먹고 굶다시피 했었거든요? 그 뒤로 확 먹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또 갑자기 또 부었습니다. 지금 렌즈는 이미 껴준 상태고 렌즈 이름은 로시드 무드인 아이 초코. 와, 이게 진짜 평소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만약에 이제 중요한 데이트가 있다, 소개팅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되게 많이 붓는 편인데 지금 이 부은 얼굴이 이 메이크업이 끝날 때쯤이면 붓기가 쫙 빠질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럴 때 쓰려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꿀템이 있어요. 짜잔, 요건데 요거 보이죠? 요 괄사. 이 위에는 사실 크림의 자리인데 크림은 제가 이렇게 꺼내서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괄사를 제가 어머님한테도 드리고 제 주변 지인한테도 나눠주고 그리고 저도 하나 쓰고 있어서 요거는 보여드리는 용으로 이렇게 넣은 채로 갖고 왔거든요. 근데 요게 진짜 요물이에요. 이쁜 옷도 입고 메이크업도 예쁘게 해야 되는데 얼굴이 땡땡하면 일단 조금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붓기부터 조금 관리를 해줄 겁니다. 우선 제가 자다 일어났으니까 얼굴에 약간 먼지들이 붙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 파슬리 토너 이걸로 닦토를 한번 해줄게요. 꼼꼼히 힘을 최대한 빼고 닦아줍니다. 귀 뒤랑 목이랑 꾹 이러면 먼지가 이게 토너가 흡수도 되게 빠르고 진정 수분템이기 때문에 피부에 무거운 거 얹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쓰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크림을 약간 마사지 크림을 쓸 거기 때문에 되게 쫀쫀한 크림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세럼 단계는 생략을 하고 바로 크림을 써줄 거예요. 크림은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바이오힐보 프로바이오덤 리프팅 크림. 이게 요즘 엄청 핫하더라고요. 유튜버들 사이에서 되게 핫한데 사실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제가 나왔을 때부터 테스트를 많이 해보긴 했거든요. 그때는 사실 딱히 관심 없이 써보고 괜찮네, 순하네 이 정도였는데 되게 핫하다는 거를 딱 인식을 하고 나서부터 조금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마침 저한테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냅다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아까 살짝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이 기획 세트에 리프팅 마사저가 같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크림 자체가 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피부 탄력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대요. 저는 이게 탄력 크림이라고 해서 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되게 무겁지도 않고 되게 속 수분을 꽉 채워주면서 좀 피부 속부터 탄력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우리가 메이크업 잘 먹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바르는 것처럼 메이크업도 굉장히 잘 먹거든요. 바를 때는 쫀쫀한데 바르고 나면 이 마무리감은 되게 실키하고 보들보들한 느낌. 끈적임이 10% 정도 남아있는 딱 그 느낌이에요. 수분감이 너무 막 날아가는 느낌도 아니어가지고 오늘같이 뭔가 화장 잘 먹어야 하는 날에 딱인 것 같아. 이거를 바르고 메이크업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광이 있거든요. 그 광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크림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요 탄탄 크림에 탄탄 바이옴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근데 요 탄탄 바이옴이라는 성분 자체가 이름이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20대 건강한 피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발효물이래요. 그래서 뭔가 저도 이제 중후반이 되면서 뭔가 피부를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 크림을 꾸준히 바를 때마다 좀 뭔가 피부가 20대처럼 쫀쫀하게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또 제가 기획 세트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아침보다는 나이트 케어로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 요 안에 들어있는 리프팅 마사저 요걸로 이제 마사지를 해주면 정말 혈액순환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좀 데이트를 갈 때나 메이크업 결과물이 정말 예쁘게 나와야 할 때 좀 얼굴 핏 자체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막 이거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유튜브 검색해보면은 이런 마사저 활용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한 5분 정도만 투자를 하면 진짜 이 핏 자체가 너무 달라져요. 그냥 솔직히 아무 제품 안 바르고 이 마사저로만 마사지를 해줘도 되게 좋겠지만 일단 이 탄탄 크림이랑 같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 두 개를 같이 사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좀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 탄탄 크림을 흡수를 시켜주면서 내 얼굴에 핏을 조금 다듬어주면서 혈액순환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탄탄 크림을 마사지를 해줄 부위에 한 번 더 얹어주고 혈액순환을 위해서 조금 야식구리해지겠지만 여기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좀 이 부분에 승모근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뭔가 이런 제품들은 이렇게 사용할 때는 막 내가 막 너무 막 예뻐진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 혈액순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해주면 더 좋아요. 이 괄사가 무게감이 굉장히 조금 있는 편이란 말이에요. 딱 이렇게 뒀을 때 움푹 패인 부분 있죠? 얼굴 라인에 딱 들어가게. 이렇게 한번 밀어주고 여기 또 똑같이 요렇게 해주고 목부터 승모근까지 이게 혈액순환에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밤마다 사실 샤워하고 해주면 너무 좋죠. 시원해. 그리고 사실 이런 리프팅 마사저를 같이 해줄 때 크림을 바르면 크림이 금방 마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크림이 발림성이 되게 부드럽고 쫀쫀함이 되게 오래가는 편이어서 마사지를 해주면서도 건조해지지 않아요. 요 넓은 부위로 얼굴 광대 쪽도 한번 전체적으로 쓸어주고 그리고 요 롤러 부분 여기를 저는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 이 혀를 자극할 때 누르는 부위들을 이 롤러로 요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괄사 같은 마사저 제품을 사용할 때 진짜 막 얼굴을 단기적으로 올린다라는 느낌보다는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면 더 효과가 좋대요. 이 귀 뒤에도 눈썹도 아주 힘 빼고 아주 살짝 눈 주위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흡수를 꼼꼼하게 시켜줬으면 제가 눈썹 유분기를 항상 닦아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티슈로 눈썹 부분만 그리고 코 옆부분 그리고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마 이 영상을 올리는 날이 그 다음 날이 발렌타인 데이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렌타인 데이에 맞춰서 이 메이크업을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기획 세트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우리 소중이들한테 선물을 주는 느낌으로 브랜드 측에 또 선물을 요청을 했어요. 약간 이 제품 구매할 때 좀 추가로 넣어줄 수 없냐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제가 오늘 사용한 요 구성에다가 선착순으로 요 아이크림 더블 기획까지 주기로 했거든요. 제가 브랜드 요청해서 받아냈어요. 이렇게 이 구성 그대로 구매를 하면 원래 86,2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62%나 할인을 해주신다고 해요. 계산해봤을 때 31,900원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제품 하나 가격에 다 가져가는 격이에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띄워놓도록 할 테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는 소중이들은 거기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너무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선착순으로 증정되는 이 아이크림 더블 기획이 끝나더라도 2월 17일까지는 할인가로 쭉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이렇게 마사저랑 크림이라도 역대급 할인가에 겟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파운데이션은 킴푸드 포레스트 다이닝 베어 파운데이션 1호 내추럴 베이지를 사용해줄 거예요. 약간 뽀송한 제형이긴 한데 좀 속광이 올라오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이런 타입의 베이스를 사용했을 때 피부가 제일 예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 때는 이렇게 브러쉬에다가 머금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피부 결을 따라서 이마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남은 양으로 파데를 이렇게 피부 잘 먹여주는 거예요. 목톤이랑 얼굴톤이랑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톤업크림을 발라줄게요. 이거는 퍼플빛 톤업크림인데 제가 요즘에 제작하고 있는 톤업크림이거든요. 원래 그린류의 베이스는 되게 많은데 퍼플빛의 베이스 선크림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는데 좀 누런 피부톤이나 칙칙한 피부톤을 개선해주는데 도움이 돼서 이렇게 목톤 맞춰줄 때 너무 좋아요, 진짜. 물론 내 칙칙한 쌩얼에도 사용을 하면 피부가 내 원래 피부가 창백한 것처럼 표현이 되고 이렇게 괜찮죠? 이거는 제가 테스트는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왔고 픽스가 이제서야 돼가지고 출시 임박한 따끈따끈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이랑 목에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 파우더는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 이런 투명 파우더가 되게 좋은 게 피부에 막 얹었을 때 그렇게 컬러 변화도 없고 그냥 딱 유분기 정도 잡아주는 느낌이어가지고 부분 광 잡아줄 때 되게 자연스럽고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피부가 원래 뒤집어졌어요. 컨실러를 항상 써줘야 됐었는데 요즘에 케어를 진짜 열심히 해서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 좋아진 꿀템들? 꿀팁들? 이런 것도 마음 먹었을 때 한번 찍어가지고 올려야겠어. 이 마음을 먹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쉐이딩으로 얼굴 윤곽을 잡아줘야 합니다.
롬앤 베러덴 쉐입 오트 그레인. 이게 너무 붉은기도 없고 너무 회기도 없고 딱 중간빛의 그레이 브라운인 것 같아가지고 쉐딩을 굵직굵직하게. 제가 요즘에 콧대가 좀 사라진 듯한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 유튜브를 하기 전에 코수술을 했어야 됐어. 지금 막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막상 하자니까 내 영상들의 모습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선뜻 못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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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안 궁금해할 만한 TMI지만 로키가 최근에 울산으로 그 애견 펜션 같이 놀러 갔다 오면서 감기에 시게 걸렸었거든. 근데 이제 강아지 감기는 약이 없대요. 다 같이 치유가 된대요. 다 나았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젤라 언니네에 로키를 데리고 놀러 갔다 왔거든요. 사실 놀러 갔다 온 거기보다는 로키를 원하셔가지고 브랜드에서 같이 화보 촬영 갈 겸 이제 젤라 언니네에서 숙박을 하고 왔는데 근데 거기서 로키가 미친 듯이 뛰어노는데 갔다 오자마자 감기에 또 걸렸어. 로이도 감기 걸리고 지금 난리 났어. 근데 얘네가 재채기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처음엔 되게 안쓰러운데 되게 귀여워. 눈썹은 코드 글로컬러 L 모노 브로우 펜슬 오토 그레이 브라운. 원래는 제가 이 킬브로우만 몇 년을 썼잖아요? 그거를 뛰어넘었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발림성이며 뭉침이며 컬러며 요 연하기까지. 눈썹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게 되게 원래 이런 오토 타입의 브로우들은 쓰다 보면 되게 똥처럼 뭉치거나 아니면 좀 컬러가 되게 진하거나 아예 컬러가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얘는 제가 써보니까 너무 잘 그려지더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약간 핑키핑키한 톤으로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꼭 저랑 똑같이 안 해도 되고 저는 이런 핑키한 톤이 잘 어울려서 이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주는 정도로만 해주세요. 이거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선셋 뮬리 5호. 근데 이 전체적인 게 약간 정말 봄과 여름 사이에 있는 쿨톤 분들을 위한 그런 컬러기도 하고 톤을 별로 안 따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핑크핑크한 뮤트한 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딱 그런 톤인데 요즘에 정말 데일리로 많이 쓰고 있는 팔레트. 여기에 있는 이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눈에 유분기를 조금 눌러주면서 처음부터 팍 그라데이션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한 겹씩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요거를 이제 스머징을 해줘야 되잖아요. 펄이 아주 살짝 들어가 있는 연 핑크 베이지 요걸로 겉에를 한 번씩 싹 쓸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썼던 이 핑크 컬러로 언더를 전체적으로 채워줄게요. 이렇게 컬러감을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핑크빛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톤 어두운 이런 약간 로즈 베이지 딥한 톤으로 눈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음영을 잡아주면서 깊이감을 좀 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일단 지금 이제 뷰러로 눈을 찝어줄 건데 뷰러는 디어달리아 거를 쓸 거거든요. 이게 뷰티 유튜버들 사이에서 그렇게 핫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뷰러 쓰면서 찝을 속눈썹이 사실 많이 없으니까 차이를 잘 몰랐었는데 속눈썹이 좀 잘하고 나서 뷰러를 좀 따지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뭐 곡률이라든지 이런 게 딱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아. 에뛰드 하우스 슈퍼 슬림 프로프 펜슬 라이너 2호 브라운. 이렇게 꼬리 위주로만 또렷하게. 릴리 바이레드 무드 잇 팔레트 로즈 잇. 여기 제일 진한 요 브라운 컬러로 라인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일자로 쭉 스머징 해줄게요. 여기에 이제 웨이크 메이크 하이텐션 롱앤컬 마스카라 블랙. 그리고 여러분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면 되게 막 두근두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도 늙긴 늙었나 봐. 이제는 뭔가 그런 거에 연연을 안 하게 되는 느낌? 학생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발렌타인데이가 막 다가오고 이러면 막 초콜릿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사귀었던 남자친구한테 막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홍범이한테도 물론 제가 아 그래 그 영상이 있다. 발렌타인데이 때 깜짝 카메라 속이는 딱 그게 있고 그리고 빼빼로데이 때도 빼빼로 만들어줬었어요. 근데 뭔가 그때까지가 딱 끝인 것 같아. 이제는 뭔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두근두근거림이 지금 전혀 없어서 마치 동심을 잃은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 슬프다. 에뛰드 애교살 메이커 요거를 사용해줄게요. 요거 되게 좋아요. 되게 연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의 브라운 톤이거든요. 이걸로 사실 언더라인 그릴 때도 되게 자연스럽고 애교살 그릴 때 이런 섀도우나 뭐 아이브로우로 농도 조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내추럴하고 괜찮더라고요. 이 뒤에 있는 것도 이쁘긴 이뻐요. 약간 옛날에 유행하던 그런 애교살 느낌? 요거까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우와 차이 대박.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매끈 볼륨 이걸로 마스카라를 한 겹 더 해주겠습니다. 너무 지금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어때요? 조금 티 나죠? 이 브로우 뒤에 있는 걸로 한번 이렇게 샥 빗어주면 돼. 예전에도 제가 데이트 메이크업 같은 걸 올리면 항상 꼭 달리는 댓글이 애인이 없어요. 아니 없어요. 이런 게 많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런 소중이들에게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애인이 되어드릴게요. 오케이. 이 중앙에 있는 펄. 이게 되게 코랄코랄한 느낌인데 눈 위에 얹었을 때 엄청 오묘하고 예쁘거든요? 좀 자연광이나 이런 조명 비쳤을 때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왔길래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스틸라 스틱 섀도우인데 스틸라에서 엄청 유명한 키튼 애교살 글리터 있잖아요. 그게 이 스틱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컬러가 너무 예뻐. 립을 발라줘야 되는데 맥에서 나온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제가 언박싱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파우더 키스 리퀴드 D61. 얘는 코랄 컬러기는 한데 근데 얘가 발림성도 되게 좋고 겹겹이 깔아주기가 되게 좋아요. 세리페라 잉크 틴트 세럼 파워 간증 요거를 발라주겠습니다. 플럼 느낌이 나는 완전 쿨톤 립이거든요? 이거 너무 내 립이잖아. 꼭 사야 된다면서 사와서 거의 매일 바르고 있거든요? 이게 단독으로 바르면 플럼 베리빛이 되게 많이 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좀 코랄톤이랑 섞어가지고 바르면 너무 막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플럼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러셔는 롬앤 베러덴치크 블루베리 칩. 얘도 살짝 요 톤이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블러셔거든요. 너무 예뻐. 나 변태 같아. 이런 거 보면서 희열 느껴 나.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살짝 나 부끄러워하는 느낌으로 성범이한테는 먹히지도 않겠지만 우리 소중이들은 예쁜 데이트가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중앙 위주로 조금 퍼트려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 아직 예쁜 게 더 남았어. 끝이 아니야. 롬앤 시스루 베일 라이터 문 키스트 베일 2호. 이게 미쳤어요. 이거 쿨톤 다 사야 돼. 약간 요런 하이라이터인데 되게 쉬머한 느낌의 하이라이터거든요. 제가 원래 글린트의 듀이문 요거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얘랑 완전 상반된 느낌인데 딱 발랐을 때 질감이라든지 이런 텍스처가 글린트랑 되게 비슷하고 근데 컬러감이 쿨톤한테 너무 찰떡인 딱 그런 컬러감이라서 이거는 나는 소중이들한테 무조건 사라고 말하려고 했어. 근데 이렇게 지금 드디어 이거를 보여주다니. 잘 봐요. 너무 예뻐. 이거 보이죠? 이거 어떻게 안 사? 여기 또 와 너무 예뻐. 자 이것도 콧대에도 헐 진짜 너무 예뻐.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 저는 이제 헤어스타일링을 할 건데 헤어는 아까 제가 다이슨 에어랩으로 살짝 만지기는 했어요. 지금 머리가 되게 예뻤는데 원래는 지금 자다 일어난 뒤로 약간 폭망이 되어버려가지고 머리를 다시 만져서 예쁘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액세서리 하고 또 입고 왔는데 원래는 제가 이렇게 머리를 하고 여기다가 핀을 꽂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청순한 무드로 가려고 머리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말아줘가지고 제가 원래 이런 이어링에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진짜 확 꽂힌 거예요. 목걸이부터 이어링에다가 이제 반지까지 확 꽂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를 샀어요. 요거랑 요 이어링 그리고 이어커프. 이거 너무 이쁘죠? 이거는 모엣이라는 브랜드에서 샀는데 모엣에서 한 진짜 몇십만 원어치를 산 것 같아. 저랑 너무 찰떡인 액세서리가 되게 많아요. 약간 저처럼 액세서리 큰 거 하면 되게 좀 뭔가 오바스럽고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좀 미니멀한 아이템이 되게 많아가지고 전 모엣에서 최근에 정말 많이 쇼핑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은색 실버로 뭐 하트링이나 뭐 그냥 일자 쬐끄만 링 같은 걸 레이어드 해도 예쁠 것 같다. 머리끈도 이렇게 약간 톤을 맞춰서 이렇게 끼고 있을 건데 그거 아니면 약간 좀 머리를 이렇게 해도 되게 예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데 격식 갖추는 자리에 가거나 아니면 좀 조금 더 뭔가 차분하고 싶은 날? 레스토랑 같은 데 가는 날? 그리고 안에는 이런 탑을 입었고 이게 이런 그냥 탑이거든요? 또 승모근 마사지를 해줬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드러나는 탑을 입었어요. 오늘 메이크업 진짜 잘 먹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기초했던 그 루틴대로만 해주면 얼굴이 진짜 핏이 빡 잡히면서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어. 아까 처음에 제 민낯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지금 메이크업이 잘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다가 아우터 걸치고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